네, 화창하게 또 시작해보겠습니다. 문성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베스트 스피드 라이더 저와 함께 방송한 스피드 인턴 방송도 다른 쇼인 거 오늘 런칭 첫 그래서 여러분이 와 같이 배워간다는 느낌으로 네, 스피드민턴입니다. 일단 1단계를 간략하게 뭐야 이게 스피드민턴도 아니 캐스 보니까 텐인데 뭐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궁금해하시는 차게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쇼스. 오늘 제가 활약하는 이유는 바로 가장 베스트는 스피드. 배구 테니스도 아닌 빠른 그 여러분과 함께 많은 분들이 궁금해 배드민턴기도 하고. 테니스 채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피드 배드민턴과 복합적인 이런 쉬운 운동 예? 그러니까 세 가지의 운동이 다 결합 배드민턴 스쿼시 여러분 정말 발을 휘청 거릴 정도로 너무 아프네요. 여러분 빠른 스피드 너무 좋았잖아요. 씨가 오늘 미쳐가 전방송에 이균 20대 서울이 그래서 1년 만에 4월 찍었다고 해요. 그만큼 여러분 활동이 더 잘 돼. 특히나 아까 전을 이렇게 둔치리다 하트다 그늘막 날리기다 뭐다 중에 같은 거 치시는 분도 굉장히 왜냐면 배드민턴은 항상 살과 그냥 트렁크 그냥 가볍게 연 언제 배드민턴을 칠까거든요. 사실 배드민턴 점 아닌 단점이에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좀 불거든요. 한강 둔치 나가면 암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막 몰아 차세 그 셔틀콕 받으면 일로 가고 그래서 굉장히 잘 받고 치고 있는데 다시 이쪽 그런 경향이 있잖아. 그런 단점이 있어서 있고 테니스를 치자니 이런 라켓 스매싱하고 는 뭔가 그 테니스가 있고 뭔가 공간에서 쳤을 때 테니스 볼 잘 뽑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맞으면 이 철조망 안에 철조망 안 치는 게 테니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여기 찾은 게 스쿼시에서 하고 스매싱도 하고 하는 스쿼시도 비용이 많이 들고 뭐 그런 우리가 정말 밖에서 그렇게 그제 이 함께라면 배드민턴이 모든 걸 언제 어디서든 그 그냥 것만 있으면 어디서요? 그래서 여러분 해주시고 이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지금까지만 최퍼센트 할인의 마켓스포츠에서 정말 좋은 상품 무료 배송으로 그 원래 없는 가격이거든요. 이 훌쩍 넘는 그 라이브 특가 중에 12% 함께하고 있던 것도 말씀드리면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세요.